이번 영상은 시원한 바다 느낌의 젤 페디큐어 스톤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제 케어가 다 끝난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깨끗하게 케어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유분기가 없게끔 제거를 다 하신 다음에 베이스 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젤을 할 수 없는 발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은 발은 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크레임이 걸리니까 땀이 많이 차시는 발 같은 경우는 젤을 하지 마시고 다른 그냥 매니큐어로 하시는 거를 보내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이 많지 않고 건조한 발은 젤을 했을 경우에 기본 한 달에서 두 달 이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분이 있는데 젤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이 조금만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딸이 발이 수분이 많아서 빨리 떨어져요. 일주일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끗한 발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젤을 하실 때 베이스 젤을 먼저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라시아에서 나온 베이스 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베이스 젤보다는 좀 접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베이스 젤이 끝났으셨으면 이제 저는 바다 색깔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진한 푸른색부터 연한 푸른색까지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젤은 파셋에서 나온 젤과 그 다음에 켄지코에서 나온 컬러 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클리어 젤을 쓸 건데 클리어 젤은 켄지코 꽃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클리어 젤도 켄지꺼. 요런 색깔을 쓰고 있으니까 꼭 어디 회사 거를 써야 되느냐. 그거보다는요. 회사보단 본인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게, 느낌이 자기한테 맞는지.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파셋은 조금 묽은 편이고요. 켄지꺼에서 요즘 새로 나온 젤들은 약간 띡한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초보자들이 쓰시기에는 아마 켄지코께 더 바르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 컬러를 다 바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컬러를 바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풀컬러를 하실 때는 밑에서 중간에서 위로 올리시면서 컬러를 올려주시면서 밀어줘. 밀어서 낭떠러지로 밀듯이 착 미시고 그 다음 사이드 쪽이 문제인데요. 사이드 쪽도 밀어서 밀어주시고 어떤 분 영상을 보니까 이분은 여기에서 젤을 이렇게 밀어주시더라고요. 옆에서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젤은 이제 램프를 이용해서 굳혀야만 굳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르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이 보이거든요. 결 보인다고 해서 더 두껍게 젤을 했을 경우에는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처음에는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 젤까지 하고 나시면 어느 정도 이 클리어한 이렇게 좀 약한 색깔이 연한 컬러 같은 경우도 잘 덮어지는데 혹시 이제 두 번을 했는데도 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얇게 했을 때 얘기예요. 얇게 했을 때 두 번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세 번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컬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까지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세 번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를 할 때는 네, 두 번에서 세 번. 매니큐어도 마찬가지고 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큐어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디큐어를 큐어링을 할 때는 30초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큐어링을 합니다. 1번 이제 첫 번째 큐어링을 한번 해줬고요. 이제 두 번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네 컬러를 다시 한번 바르죠. 이때 우리가 그 큐어링을 해놓고 나면은 약간 텀이 있어서 프렌치를 발랐는데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프렌치 부분이 뜨지 않게끔 네, 꼭 꼼꼼하게 발라주셔야지 젤은 오래 갑니다. 프렌치 부분을 이렇게 다섯 개를 바르고 나면 프렌치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두 개 단위로 끊어서 다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개 정도씩 할 때는 큐어링을 10초에서 15초 정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20초를 했어요. 자, 이제 아트가 들어갈 건데요. 아트 들어갈 때, 이제 저는 여기다가 약간 터치를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터치를 해서 조금, 지루함을 없애게끔 할 건데요. 진한 컬러는 연한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연한 컬러에는 진한 컬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엄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붓이 보시면, 보이나요? 예. 네. 보이죠? 네. 요 붓이 약간 그 체크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터치만 해주는 느낌으로 긁어주는 느낌으로 해줘도 꽤 괜찮아서 제가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네 보이시죠? 네 어디 제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구입한 거라서 뭐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네일 전문점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아트를 할 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뭐지? 생각하시면 그냥 선을 쭉쭉 편하게 그어 내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붓 터치를 하실 때요. 주의할 점이 이 사이사이가, 사이사이가 뭉치지 않게 풀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두껍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초 정도 큐어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만 아트를 해놔도, 네. 그냥,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스톤을 붙일 거기 때문에,
예, 엄지에만 포인트로 제가 넣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여름에 스톤을 많이 붙이는데 운동화를 많이 신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할 만하진 않아요. 이게 신발이 눌리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톤을 붙인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쪼리리나 이렇게 그 트인 신발을 잘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오래 가고 또 했으니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컬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트만 해도 괜찮는데 이제 오늘은 스톤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바다 느낌 나는 스톤들을 선택을 했어요. 컬러가 이제 푸른빛이 나면 조금 느낌이 예,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요. 네, 스톤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클리어 젤로 한번 올리시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스톤 접착을 하면 조금 이 그 클리어 젤 자체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괜찮더라고요. 자, 클리어 젤로 살짝 도포하시고요. 스톤을 붙이실 때 기본 왕 파츠 하나 먼저 붙여주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포인트 네, 잡아주시고 그리고 옆쪽으로 네, 나오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발 안쪽으로 해서 잡아주시고요. 약간 이제 덩쿨처럼 이따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 물방울 같은 느낌이 날려고 할 때는 큐빅을 위에다가 클리어 이제 탑젤을 바르고 나면 약간 물방울 느낌도 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사이사이가 약간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조금 그 사이를 메꿔줘서 되도록이면 이 스톤이 덜 떨어지게끔 예, 너무 공간이 있으면 뭐 좀 불편함도 있고 두께감이 있다 보면 그래도 좀 떨어지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클리어 젤로 사이사이 살짝 메꿔주시고요. 스톤을 붙였을 때 약간 이 공간이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메꿔주면 걸리는 게 덜하죠. 제가 처음에 스톤을 할 때는 이런 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본드 가지고 네 골드글루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젤 스톤 붙이는 그런 걸로 그냥 젤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네, 믹싱젤 이런 붙일 수 있는 젤 타입이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 전에는 젤이 있기는 있었는데 많이 사용을 보편적으로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큐어링 하겠습니다.
스와로프스키를 붙일 때 저희가 그 손톱에 붙일 때는 이게 스와로프스키는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젤로 위에다가 탑젤을 씌우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물방울 느낌으로 바다 느낌으로 하는 거라 클리어 젤로 아니 이제 탑젤로 전체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요즘 그 알라딘 영화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그 페르시아 하면은 알라딘 그 자체가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나고 이 사파이어 같기도 하고 터키 블루 같기도 하고 이런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터번이나 이런 데다가 왠지 가리막 위에 보석으로 꾸몄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스톤 아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그걸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예쁜 아트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